자, 오늘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법률행위라는 것의 개념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저저번 주구나 벌써.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를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죠. 그래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것도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예요.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교재에 예가 나오는데 예를 외울 거는 아니고요. 하나다 두 개다가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게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이게 뭐냐면 단독행위인데,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하면 요게 뭐죠? 계약이고요. 요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냐면 승낙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단독행위라는 것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독행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승낙을 받지 않고 하나의 의사표시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나와요. 예들을 보는데, 일단 그 동의,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어요. 친권자는 뭐할수 있냐면 동의할 수가 있는데, 동의하고자 할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채무 면제가 나오죠. 이런 얘기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근데 힘들다라서 면제 주고 싶어요. 야, 돈 갚지 마.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지. 그 친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죠? 승낙은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채무 면제 뭐죠? 단독행위고. 취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도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죠?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단독행위가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얘를 교재에 나와 있는 얘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억할 것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자, 이 양경을,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뭐 받을 필요 없냐면,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단독행위인데, 특징은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뭐할 필요도 없냐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한테 야, 돈 갚지 마라
나 채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방이 있다 없다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걸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걸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는 걸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집주인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단독행위인데 집주인에게 나 전세권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처럼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된다. 얘기는 해야 된다.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처럼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의사표시를 도달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끔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예제는 안 풀어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이 나와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해가지고 얘가 나오는데 여기서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건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증여가. 왜냐하면 증여는 꽁꼬로 주는 거니까 자꾸 이게 일방적으로 줄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되냐면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안 받는데요. 못 주는 거다. 왜냐하면 증여도 뭐죠?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볼 것은 계약은 자유롭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왜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냐면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면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좀 정리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뭐만 잊지 않으셔야 되냐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뭐죠? 단독행위.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 이게 중요하고요. 실제 시험 문제도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문제는 결국은 승낙을 얻느냐 얻을 필요 없느냐 가지고 구별하게 되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재 합동행위는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볼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68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갈 건데 이 법률의 요건 부분도 이번에 안 하고 바로 그냥 170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적으로 갑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있고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요. 이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총설 개념이 나오고 유효요건이 나오고 첫 번째 유효요건으로서 이 목적의 확정입니다. 요거는 확정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가능이 나와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를 기준해가지고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이미 불가능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가능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10월 22일 날 계약법 우리가 채권법 기초 강의할 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까지만 기억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뭐죠? 무효입니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하고 나서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효과는 뭐죠? 유효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22일 날 그때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7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적법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좀 나눠봐야 돼요. 법을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둘로 나뉩니다. 강행법규라는 것하고 이미 법규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준수 여부입니다.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가 된다면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지킬지 말지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이미 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미 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유효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죠. 민법의 모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상 무효다 그런 거죠. X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강행법규도 있고 임의법규도 있고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뭐가 강행법규고 뭐가 임의법규인 경우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건데 일단 이 강행법규가 좀 문제입니다. 강행법규를 다시 둘로 나뉘는데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효력규정에 위반하면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단속규정에 위반하면은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강행법규인데 강행법규는 다시 뭐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말하고요. 효력규정 위반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단속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단속 규정이 민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강행법규라고 얘기하면 무엇만을 얘기하냐면 효력 규정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의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죠? 단속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속 규정의 예들을 좀 봐야 되는데 민법이 없다는 게 좀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죠. 단속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다시 말하면 유효하며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 즉 처벌을 받는 규정이 단속 규정이다. 예컨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맹위 금지 규정 주택법의 전맹위 금지 규정까지만 기억하면 되고요.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단속 규정이고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뭘 금지하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유효해요.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면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면 전매라고 합니다. 제가 구별을 쓰고 있는데 요 전자는 앞전자는 계속해서 제가 한자를 쓰죠. 이유는 뭐냐면 요 전자고 구별하려고요. 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매하면 한 번 더 매매했다. 전전세하면 한 번 더 전세를 줬다. 전대차라면 한 번 더 임대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압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반드시 제가 뭐죠? 한자로 쓸 거고요. 그냥 한글로 쓰는 것은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자. 뜻은 뭐죠? 한 번 더 굴렸다. 한 번 더 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그러면 병한테 이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FM은 갑에서 을로 등기라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렇게 되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요. 병한테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하고요. 이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을이 안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을이 뭐죠?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이 생략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등기라고 해요. 물론 요거는 이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을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 낸 세금도 뭐 하게 되냐면 추징도 당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에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 등기가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 버리냐면 갑한테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병은 큰 콜 나집니다.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놈이 나쁜 놈인 거죠. 병은 땅을 뭐죠? 비싸게 산 재 뺏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죠? 처벌을 하되 얘가 안 낸 세금을 추징을 하되 병의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적법하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의 결과인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이 되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물권법 할 때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입니다. 주택법은 투기지역 등으로 규정이 되면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한민국 어디에 대해서도 하면 안 되는 짓인 거고요. 요거는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됐을 때 전매하면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그런 지역을 말하고요. 요것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전매를 했어요. 그럼 물론 을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뭘 받겠습니까? 처벌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래버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병은 나쁜 놈이 아니죠. 이놈이 나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은 비싸게 주고 산 재 뺏기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병의 소유권을 박탈한다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자, 나중에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죠?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이 규정도 뭐가 되죠? 단속 규정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인데 자, 법을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면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법규를 우리가 뭐죠?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의법규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강행법규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고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이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되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고요.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냐면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단속규정이 민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행위자인 을은 처벌은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또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죠?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돼서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효력규정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있는 게 다 효력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거죠. 그렇죠? 교재 보시면은
174페이지에 판례가 나오는데 핵심 판례는 뭐 나중에 읽어보긴 하겠지만 요겁니다. 아,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처분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다. 이런 판례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민법상 강행 규정은 다 뭐죠? 효력 규정이다. 이런 의미고 판례는 일단 오늘은 뭐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강행법규 위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가입표 볼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법을 위반할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탈법행위라고 해야 하는 학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 판례는 탈법행위니 이런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위반한 거는 똑같은데 실제로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람보다 우회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들어가는데 몰랐어요. 그럼 막 노골적으로 막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알면서도 거꾸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막 비상등도 켜고 막 지나가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놈들은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그냥 뭐죠? 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질 문제지 탈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한번 쭉 보시되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이게 어렵지 나중에 이제 어렵지 않은데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교재 한번 보면 103조가 나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판례를 좀 봐야 되는데 교재 보시면 핵심 판례에서 박스로 나와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첫 번째 유형을 꼽아내게 됩니다. 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쁜 짓입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뭐 첩 계약을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박을 하거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뭐죠? 반사회적이요. 나쁜 짓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이게 쟁점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나쁜 짓이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뭐 도와드릴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렇게 나와있죠.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죠? 반사회적인 용어에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보시면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서 유형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제처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집을 나가게 돼요. 언제 나갈 건데 했는데 오후 2시에 나간대. 좋다. 우리 오후 2시부터 별거 하자. 요 자체는 뭐죠?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 2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전화를 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막 강제로 제 처를 막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별거 계약은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혼인예약입니다. 혼인예약 자체도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죠. 어떤 아가씨를 꼬셔보려고 야 우리 1년 후에 결혼할까? 좋대요. 그럼 우리 1년 후에 2019년 10월 1일 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다. 이게 혼인예약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자체는 뭐죠? 나쁜 짓이 아닌데 문제는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혼인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만약에 약속했다는 이유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국가라 하더라도 저의 결혼은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강제하게 되면 반인륜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혼인예약도 무효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딱 보면 뭐죠? 반사회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끔 나오면 아주 잘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예를 간단히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자체는 물론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1억을 주기라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건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계약했더라도 무효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요것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돼버리면요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유효로 남게 되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라는 것도 쌍 무효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고요. 이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상무효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계속 판례 보시면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서 세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면 돈을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만약에 돈을 받고 증언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법정에서 당연히 뭐죠? 정당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그 돈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부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데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만약에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뇌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받고 부당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그건 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죠? 반사회적인데 돈 받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 주기로 하는 것도 뭐죠? 반사회적이고 이런 것들은 뭐죠? 뇌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 경우도 있다라고 또 한 가지 유형을 뽑아내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돈을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뭐냐면 밀수였다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죠. 우리 갑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건데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죠. 아니면 제가 이마트 가서 칼을 샀습니다. 칼을 사는 것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제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금 본 것처럼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출자 계약 자체는 일단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우리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뭐 하시려고요? 아, 제가 중국에서 참깨 좀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된 거죠? 표시가 됐다면 요 출자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니까 이행 못하겠다,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물어본 거죠. 아니, 뭐 하시려고요? 모르셔서 제가 이거 임대해가지고요. 도박장 만들 건데요.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임대차 계약은 뭐죠?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요 이마트가 아줌마 사시미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쪽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시미를 한 4, 5 자리를 사가지고 다 캐시하지 않게 딱 올려놓더니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칼을 이렇게 많이 사세요? 제가 된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요 매매 계약이 뭐죠?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네 가지 유형이 있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더 정리해 드는데 큰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원래 여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가족법상의 자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라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고요. 개인 간의 계약으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족 중에 만약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 계약 내용이 혼이 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입니다. 우리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번에도 최근에도 그 뭐죠? 그 아시아나항공인가에서 그 스튜디스 그 채용하면서 결혼하면 퇴사한다라는 각서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인가 논란이 됐는데 그거는 뭐죠?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퇴사한다라는 것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자, 그분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일하는데 좋은 남자분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퇴사를 한다면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계약은 결국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 계약이 뭐죠?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혼인했다 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퇴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또 그런 것도 많았죠.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재학 중에 결혼하면 퇴학 처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뭐 다 뭐죠? 반사적입니다.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죠?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죠.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아, 왜냐하면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예요.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계약으로도 절대로 이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이혼 숙려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과 전쟁 보면 신구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뭐 90일 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어떤 거냐면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걸 뭐죠? 제한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제도인데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재판 중이거든요. 위헌 판결을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그 법은 위헌인 거고요. 개인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부부가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처에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증여하면서 첫째 우리 혹시라도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런 특약을 간 경우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은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면 안 돼,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한 경우 두 가지의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처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주면서 우리 헤어지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제안을 가하게 되면 밤마다 남편이 좁혀더라도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해요. 이혼하면 얼마를 날리죠? 10억을 날리니까요. 최근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남에서 그 부자 아줌마들이 자기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여자 측에다가 이런 각서를 많이 받는데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걸 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각서를 쓰게 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각서 써달라 그러면 써줘도 돼요. 써줘봤자 그 각서가 뭐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실제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여전히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것도 뭐죠? 이건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 이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내용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뭐 하고 싶어지요? 이혼할 수 있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 않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왠지 이거는 뭐죠? 상식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끝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히 인간 본성의 발현. 인간 본성으로 발현, 인간 본성,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은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이 투명인간 되면은 뭐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앙키트 조사를 하면요, 대충 1, 2, 3등 안에 꼭 뭐가 들어가냐면 은행 털겠다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투명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하시더라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착한 선행을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뭐죠? 은행 털겠다, 여탕 한번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죠?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은행을 안 터는 이유는 착해서 안 터는 게 아니라 걸릴까봐 안 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뭐죠? 이 뭐지,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요새 인터넷 보면은 뭐 외국 같으면 카페에다가 노트북 넣으면 수시간에 없어지는데, 우리는 뭐죠? 뭐 몇 시간 있다 가도 뭐 있고 막 외국 사람들 신기하다 막 그런 정도로 시안이 잘 되는데, 그 SBS에서 한번 실험한 적이 있어요. 그 큰 트럭에, 아니 트럭이 아니라 그 리어카에다가요, 축구공을 잔뜩 넣어가지고 대로변에 내놨어요. 큰 대로변에.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골목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다 없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리어카에 있는 축구를 공을 안 가져가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걸릴까봐 안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골목 안에 있고 은적이 드문 곳에 있으면 내가 가져가도 뭐죠? 걸리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뭐죠?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인간이 결코 이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행을 하려고 예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회제도나 어떤 경찰 이런 공권력 때문에 그것을 억제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인간을 착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세금 회피예요.
세금 회피는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세금이 부과되는데 내는 게 행복하고 꼭 내고 싶은 사람은 또라이인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많다고 느껴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심한 예가 나와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그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장관들 보면 꼭 세금 안 내는 게 걸리죠. 특히 누가 많이 걸리냐면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죠? 뭐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누구죠? 대법관 청문회 할 때 여자분이잖아요. 그분은 뭐 안 낸 게 뭐 40건 50건이죠. 그죠? 그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단했어요. 그 양반도 그 법무부 장관 하시다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 국무총리로 지명된 날 세금을 정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인 동안도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내고 계시다가 국무총리 지명이 되니까 청문회 가야 되니까 그날 싹 하루에 정리했더라고요. 이번에 대법관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세금을 잘 안 내느냐? 대학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게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법대 가면. 그래서 법대 가서 20살 때 뭘 배우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 배우죠?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세금 죽어도 안 내려고 합니다. 그게 특히 뭐죠? 정상이고 특히 뭐 장관들 청문회 할 때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보면 법조인들은 꼭 여기서 먼저 욕 박아줘도 먹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유는 이거고요. 그래서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 채무 회피가 나와요.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빌릴 때는 진짜로 간도슬기에도 다 줄 것처럼 알랑만 웃기지만 실제로 갚을 때가 되면은 갚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는 행위, 채무를 회피할 행위도 결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 건데 이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또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전두환 대통령이었죠. 그 양반이 뭐라 그랬죠?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뭐죠? 정상이다. 수천억의 비자금, 범죄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최근에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재판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런 식의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라디오 보니까는 정두원인가 그 인간이 뭐죠? 라디오 보니까 전두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든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은 은닉해 하기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뭐죠? 정상적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기행위죠. 투기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이요. 위장전입을 네 번인가 다섯 번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인간이면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구입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어떤 또라이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투기라는 것과 투자라는 것이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 같은 말이죠. 실제로는 그죠. 따라서 이러한 투기 행위도 결국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 자체 뭐 첩격 이런 것들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물론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좀 유용화 하셔야 되고요. 교재는 1번 학자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제가 정리한 걸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시고 특히 요 부분은 기억보다 받아들이셔야 돼. 여기서 만약에 아이 말도 안 돼 그지같이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게 되니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77페이지 상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7페이지 하단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반사회적 범위 효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보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효과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과부터는 쉬었다 갑니다. 반사회적 범위 효과, 효과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